매일 그 성경 한 장씩 그 통독하고 강의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줌으로 연결되는데, 오늘 줌으로 오신 분들은 실명으로 신청을 해야만이 입장을 허락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킹당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외부인들이 하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그 실명으로 신청하면 입장을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줌으로들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주 깊은 수렁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때 기적적으로 이렇게 딱 누가 건져주는 그런 사건을 체험해 본적 있나요? 저는 인생에서 무수히 그걸 겪었어요. 무수히.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펄떡펄떡 살아있는 내 안에 살아있는 내삶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저는 만났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똑같은 체험을 한것 같아요. 이 시편, 오늘 40편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쫓아가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어떤 뭐야, 반역. 그 반역 후에 왕위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쓴시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나게 부른 거죠. 오늘 그 시편 40편 제목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 다윗은 왕이면서도요, 음악가였어요, 음악가. 특히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음악을 한게 편안한 감정 있게 음악을 한게 아니고, 요즘에는 음대 들어간다고 하면 가난 집은 기둥뿌리를 몇개 뽑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부잣집이야. 그래, 음대 가보면 대부분 다 부잣집 딸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 다윗이 음악을 했을 때 그런 초라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이렇게 음악을 하게 됐냐면, 사울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막 괴로웠잖아요. 창을 집어 던지는데, 여러분 막 연주하는데 창 날라와봐. 우리 찬양대, 요즘에는 찬양대라고 하고, 나 근데 예장합동을 참 쓸데없는 게 많이 총회에서 막, 아니, 성가대를 찬양대로 바꾼다. 아니, 그거는 총회 결의사항이 아니죠. 적어도 총회 결의는 일제시대다. 그러면 신나참배 거부하자. 다 이런 걸, 이런 결의를 해야지. 역사적으로 큰 결의가 별로 없어요. 이제 총회에서 자꾸 지적해서 이제 글로 막 자꾸 지적해서 뭐라고 하는데, 목사가 뭐라고 해야죠? 다른 사람 뭐라고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그 악신으로 막 창이 나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대 막 부를 때, 성가대가 막쓸 때, 응? 여러분이 막 찬양하는데 거기에 창이 날라와봐, 창이. 부를 수 있겠나. 근데 이 다윗은 꼿꼿하게 수금을 연주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수금 음악의 이그 수준과 이 명성은요, 음악사 쪽으로도 대단한 기록을 남겨요. 근데 이 다윗은 그러니까 이 시편이 뭐냐면요, 그 음악, 그 악보에 따라서 가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악에 따라서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은 뭐냐면 노래 가사예요. 노래 가사. 시편들이 초대교회는 시편의 노래들로 주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음악은요,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울에게 큰 놈이 되었어요. 마치 배트맨 같이, 배트맨. 긴 머리 되고, 말도 못하고, 막, 실명까지 했습니다. 막,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 난 실명 안 됐구나, 이렇게, 이 뭐지, 그림을 그렸으니, 악플 그렸으니까. 굉장한 장애를 겪으면서, 고통 가운데서, 그런, 이 진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95%가요, 어렸을 때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성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돈이 귀한 줄 아니까,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기부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아, 저 인간은 이렇게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을까 하고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딱 죽을 때 보니까요, 죽을 때 자기 전 재산을 다 교회에다 바친대요. 아예 전 재산을 다 그냥 그 교회에다 다 바치고 죽는데, 그래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없대요. 자, 그런데 이런 아주 어려움. 이 시인은 막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깊은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내 주셨다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렇게 막 너무 좋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법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기가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와 성실을 거두지 마시고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아 주세요라고 하는 그것이고, 자기의 어떤 구원주 되심을 증가합니다. 이제 이 시편 40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서론은 1절부터 3절에 서론이 나오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4절부터 10절,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11절부터 17절이에요. 이렇게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부르짖는 게 먼저 나와요. 자, 1절 봐봐, 1절.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구원의 행동이 과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뭘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과거형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을 감사 찬양하고, 미래에 이제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그때도 이제, 그때도 구원해주세요. 얘기해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인생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웅덩이 시절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푹 빠져갖고, 도저히 이거는 나중에 못 빠져나온다 이런 사정이란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참, 이게, 한국인들 급해. 지 자식 평생을 걸고 기대야지. 우리 엄니는요, 나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자기 자식 입시 앞두고 100일만 딸랑기도 하고 그냥 딱 깔아지고. 막 급할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해 주잖아요. 지랄을 낳았다 안 낳았다가 그것도 좀 괜찮아. 크리스마스 때만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힘들 때는 또 연락을 해요. 기도해 달라고. 그거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해 주시려나. 자, 아무튼 근데 그래도 중복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 신기해. 근데 다윗이 그 하나님 기뻐하심을 기다리는 그 순간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그걸 경험을 한 거야. 과거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이건 뭐냐면 혼란의 웅덩이야. 혼란의 웅덩이. 자식이 칼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압살롬이. 그게 여러분 그게 혼란이 뭐를 얘기해야 될까요? 요즘 애들이 막 부모를 알기를 뭐 그게 아니라요. 벌써 3,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간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이제 물을 흐르는 웅덩이는요. 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걸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아볼 수 없어요. 이, 그래서, 이거를 무장한 용사들이 막 소라를 피우는 것을 웅덩이로 표현했지 않을까. 이숙의 대적들이 빠져서 아우성 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그 이렇게 푹 빠진 그 전 야 성이 있으면 이렇게 땅 있고 이렇게 물 웅덩이 팔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연상된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뭐라면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딱 건져져 갖고 반석 위에 두고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넓고 반듯한 돌을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그것을 어떤 은유법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막 그 구원의 시간 감사하잖아요. 새 노래로 막 주를 찬송하고 주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찬송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드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러니까 막 다 구원해 주신 그 순간을 체험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한 그 순간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축복의 순간을 잊지 마세요. 잊으면 잊은 만큼 우리에게 고통이 또 나갑니다. 그래서 타산 그 지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는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역사에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게 군사독재 정권 아 그거는 국내 사람들끼리니까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난 진짜 우리나라 이 식민지 시대 일제 식민지 시대만큼 잊지 말자. 난 노무현 대통령한테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국사 과목을 없애버렸어. 필수 과목을. 그냥 저 사람 정신 빠졌나 했는데 그까지 있다니까. 물론 뭐 식민사관 쓴 거다 어쩌다 해서 그 핑계인데 그러니까 모조리가 지금 젊은 애들 역사를 몰라요. 모른다니까 지금 큰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 지금 성경 문제가 매일, 여러분 참 축복돼요. 시편을 매일같이 이렇게 한 장씩 자세히 한 장씩 매일 빠짐없이 이렇게 한 장씩 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시간대는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주문 녹화하는 거나 이제 이렇게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우리 조선자 검사님은 충북 괴산에서요. 세상에 이거를 계속 막 일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몇 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안 올리면 혼나요. 목사님이 안 올렸어요. 그래요. 나는 혼나도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 가끔 양복을 가져오고 내가 아주 그냥 미안해서.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새 노래로 막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비와 이 찬양은 자비는 원인이고 찬양은 결과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빨리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7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제 기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두루마리는 고대에는요, 양피지나 파피루스. 거기다가 문자를 이렇게 적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그게 두루마리. 둘러둘러 말아가지고 항아리에 이렇게 넣어놔요. 그 후대에 보라고.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자비함을 받고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을 남기세요. 저는 일기를 가끔 써요. 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잖아요. 그 일기 하나하나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9절에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않을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이제 그 셀이나 구역 그 다음에 가정 목자들 리더들이 나와갖고 자기가 지금 어떻게 그 구역을 이끌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해요. 근데 이게 그게 뭐냐면 훈련이에요. 훈련. 이 다중 앞에 자꾸 말하는 훈련. 여러분 왜 교인들을 데리고 그 어깨띠 메고 우리 이모목 권사님 막 그리고 기타 등등 우리 이은영 권사님부터 해서 막 이렇게 전도대 왜 어깨띠 끌고 막 끌고 다니잖아. 왜 전도대를 왜 끌고 다니냐면 여러분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 안 해본 사람 전도 못해요. 나가서 뻔뻔하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나눠주는 사람은 해. 근데 이게 있잖아요. 신앙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잘 늘려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교회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돼요. 간단해요. 자 이제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제 미래에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미래 끊임없이 닥쳐올 위기들에서도 주님 나 은총을 베풀어주세요. 나는 왜 그러냐면 처지가 어떤 처지냐면 주님 나는 내가 쓸 수 없는 처지예요. 17절 봐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나 잘났거든. 주님 나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끔 그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무지몽매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께서 해가지고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만 뇌하고 이 조그만 몸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개발 뭐해? 구름을 옮길 수 있어, 태양을 움직일 수 있어요. 주님께 부탁하면 주님이 그걸 하셔요. 그래서 겨자씨 많은 믿음, 나는 믿음을 겨자씨 만큼 갖고 있어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이 사람 들어 들려 저바대 던지우자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 겨자씨 많은 믿음을 갖고 내가 했다고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거를 해석을 할 때 지가 한다고 생각을 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 절대주권 사상.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거 다시 영리한 거야. 내가 기도할 방식이 비슷해. 나는 못해요 주님. 나는 진짜 무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고백을 해.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도 지적을 안 해 거의. 왜 그런지 아세요? 못났는데 난 이 세상 제일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들어 주로 배우고. 근데 딱 양보하는 게 두 가지. 하나는 성경과 대한예수 장례 헌법 딱 두 개. 그거 이해는요. 다 들어줘.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하잖아요. 다음 주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면 양 목사님 귀가 얇다고. 그래 이거 맞아요. 나는 몰라서 그래. 잘.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니시라. 그 이런 삶을 살잖아요. 주님이 해달라고 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6절 봐봐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어떻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막 즐거움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보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워요. 사랑 많이 줘봐요. 주는 대로 받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막 압살롬한테 당하면서 막 그 가운데서 경험 있잖아. 이거를 여러분 뭐라냐면은 그 영어로는요 그 리세션이란 단어. 리세션 이게 재밌는 단어가 있는데 리세션이란 단어.
저기 압살롬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 다윗 생각을, 어? 이 압살롬이란 단어는요, 후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요즘은요, 경기에서 일시적인 후퇴. 그러니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불황이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영자신문보다 보면 리세션, 자꾸만 하게. 뭐, 그랬더니 뭐냐면, 그, 미국에서 줄 쓰는데 뭐냐면, 리세션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으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경제와 수준에서 건져주셔서, 근데 또 올지 몰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요,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냐면, 끝났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됐지만, 실질적으로 서민 생활은 여전히 리세션 하다고. 리세션. 응? 그러니까 살림은 쪼들리고 실적자는 줄지 않고, 장사는 아주 부진한 상황. 여러분 놀리지 마세요. 미국의 그 급빈층, 그러니까 길바닥에 잘 수밖에 없는 사장님 사람들이요, 10분의 1 정도인데. 그리고 미국의 젊은이들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가 파산 직전이란 겁니다. 국가만 디폴트 이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런 리세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편 40편을 보면요, 나를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건져내주셨는데, 근데 이게 끝났다 끝난 게 아니야. 40장 17절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자, 여기서 나는 그렇게 다 축복받고 다 해결됐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구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교만한 순간 하나님이 손길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아주 리세션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주님을 붙잡고, 난 인생 전체가 리세션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라. 주께서 날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되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끝나고 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